오늘은 민속명절인 종월대보름날입니다. 이 종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을 민속명절로 이루는 말로써 이 설명절 다음에 맞는 보름이라는 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종월대보름날이면 달맞이와 함께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례 행사들로 명절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명절 음식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긋밥과 아홉 가지 마른 나물 반찬은 이 종월대보름날에 빼놓을 수 없는 명절 음식으로 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는 서툴지만 오늘 제가 아홉 가지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월대보름날에 아홉 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먹는 풍습은 이 마른 나물 반찬들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여름에 더위도 먹지도 않으면서 오래 산다고 하면서 즐겨 먹기 시작한 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어곡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어곡밥을 짓는 데는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흰쌀, 찰수수, 팥, 허리, 기장이 들어갑니다. 종월대보름날에 특별히 이채를 띠는 것은 달맞이입니다. 자기의 서원을 속삭이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의 하나입니다. 우리 집을 모두 떠난 태여 민족성을 기중에 여기고 우수한 민속 풍습을 잘 살려나가는 과정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싹트고 자라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조우림 가슴에도 그러한 서성한 마음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보름달은 유달리 쟁반같이 둥글고 도 하나입니다. 마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길이 오른 위대하고 영웅적인 우리 인민들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종월대보름날이었습니다.